동료가 있었는데 나중에 신장이 망가지더라 하는 이 얘기들을 많이 듣죠. 당뇨 이 만성신부전입니다. 만성신부전에 하는 것은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서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뇨는 이처럼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을 만듭니다. 이 당뇨로 인한 만성신부전 역시 원인은 동맥경화증입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져서 신장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 여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 혹은 청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노폐물을 제대로 배설시키지 못해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요독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 되면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는 신장이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장 많은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는 신장이 나빠지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신장이 나빠졌을 때는 더더욱 더 주의를 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성신부전을 한번 생겨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그것을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되돌리는 그런 방법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빠지지만은 좀 서서히 나빠지게 하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당뇨를 제대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혈관이 깨끗해지고 신장의 혈액 공급이 잘 되어서 만성신부전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100% 완치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생활했는데 큰 이상이 없을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만성신부전으로 나중에 말기 만성신부전이 되게 되면은 혈액 투석을 해야 되고 그러도 이제 이 생명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신장 이식을 받고 합니다만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신장 이식을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 약을 평생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 합병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도 중요한 것이 만성신부전이고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성신부전 환자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 당뇨가 있을 때 만성신부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미 생겼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철저하게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 하면 됩니다. 만성신부전에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은 칼륨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주 검사를 해보고 칼륨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채소 과일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됩니다. 칼륨 수치가 겁이 난다고 현미채식을 안 해버리면은 만성신부전은 평생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주의해서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